인천 제2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와.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를 맡은 자두입니다. 지금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가 어렵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동참케 됨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 안팎으로 여러 장학사역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유익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기도 제목을 얻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계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첫 인사를 인천 제2교회에서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목부터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다음 세대다 생각되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다음 세대다. 우리 뒤에서 우리 어르신이 제일 먼저 드셨어. 나다. 맞습니다. 마음이 다음 세대 안에 있으면 다음 세대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그냥 이제 제목과 정말 동일한데요. 우리 청년들부터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내가 이미 주님 나라에서 다음 세대요 하신 분들 제가 믿기로는 다음 세대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라는 프로젝트로 CBS에서 특별히 기획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에 힘쓰고 있는 교회들과 공동체들을 소개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들과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지 들어보고 그것들에 대한 훌륭한 멘토님들의 어떤 솔루션과 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 여정을 좀 함께 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움은요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지금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들까지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너무너무 이제 훌륭한 멘토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렇게 막 배부르게 살찌우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기대되시나요? 기대되시나요? 목소리가 굉장히 맑아서 좋은데요. 아, 자 제가 이 기대를 가득 안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채워주실 멘토분들을 바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아니 눈빛이 더 반짝반짝해 주셨어요. 오늘 멘토분들 모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우선 아름다우신 지금 한 분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분 여러분들이 딱 이제 딱 보시고 얼굴 딱 뵙고 뭔가 갸우뚱해도 목소리를 딱 들으시면 아, 이분이셨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아싸라비아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옆에 아주 훈남
어머 어떻게 우리 여자 청년들이 이러면 안 돼. 지금 막 이렇게 막 다들 왜 얼굴이 왜 벌써 빨개져.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막 지금 막 울그락불그락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뜨거운 분 아주 아주 핫한 분인데요.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김선교라고 합니다. 아니 약간 남자들은 잠깐 벌써 질투하나 봐요. 막 이런 분위기인데 좀 신나게 다시 한번 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너무 멋있죠. 아, 오늘 두 분을 이렇게 첫 회에 모시게 돼서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첫 회에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여쭤볼게요. 정말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멘토로까지 세워주셔서 사실은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이 콜링 또한 하나님께서 예, 인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 여러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규 선교사님. 네,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청년 사역자지만 청년들을 사역하는 게 아니고 청년인 사역자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제가 아직 20대이라서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배우러 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고 첫 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아. 저도 처음이에요. 첫 회이다 보니까 저도 이 첫 회에 모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수업을 해주실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멘토들의 다음 수업 바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다음 수업은 김성교 쌤의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수로 맞이할게요. 아,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를 멘토할 만한, 지도할 만한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청년으로서 오늘 이 시간 처음 다음 세움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질 텐데 청년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싸워왔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적인 영역들은 또 훌륭하신 강사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제 청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그리고 나라와 나라 관계와 관계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없으면 저희는 주님을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공감이란 사전적 의미로 남의 감정 혹은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단지 지식적으로 알았다, 지식적으로 동의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나도 고스란히 함께 느끼는 것을 이것을 바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요, 연인과의 흔히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한 번도 여자여 본 적이 없고 여자는 한 번도 남자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부분이 힘든지에 대해서 서로 잘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는데요, 남자들은 사건이 이제 여자가 삐지거나 마음이 좀 토라져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면 이 분위기가 지속되는 걸 굉장히 견딜 수 없어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먼저 여자들이 삐졌을 때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미안해. 미안해라고 먼저 합니다. 뭐가 미안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니까 일단 미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여자분들은 그걸 보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되묻죠. 뭐가 미안해?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너무 잘 알고. 야, 이거 그냥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서 말입니다. 예, 뭐가 미안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최대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들은 도대체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고 그냥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고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미안해? 라고 물으니까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는 거죠. 고민 고민하다가 끝내 대답해내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다 미안해.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인들끼리 싸우면 보통 이런 노래의 가사가 있어요. 얜 잘 아실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네가 만약 나라면 넌 그럴 수 있니? 막 이런 이제 가사가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 함께 갈 수도 함께 있을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건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은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연구조사하거나 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었던 그렇게 해보았던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그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고스란히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뿐이지 그걸 체감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설명해갖고 이게 얼마나 아파 이거 진짜 아픈 거야 막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몰라요.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한번 진짜 한번 축구를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운동하다 갈비뼈가 한번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아프거든요.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이 갈비뼈가 움직이잖아요. 이건 기부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아픈 줄 사람들이 몰라요. 아프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갈비뼈 부러져 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따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갈비뼈 부러져 봤어? 부러져 봤어. 그러면 크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그냥 공감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거창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공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젊으신 분들 중에서 저 신호등 건너편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하는 줄 알고 나도 같이 흔들었어요. 신나게 흔들었어요. 너무 즐겁게 흔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도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흔드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흔들다가 집에 갔던 저 뭐 이런 경험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이 인격과 인격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인격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공감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야다라고 하는 건 know, 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아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야다에서 말하는 알다는 단지 지식적으로 알다, 동의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경험에서 체험에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체험에서 아는 게 아닌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이요. 컴퓨터 자판기 몇 번 두들기면 저희 가족의 가족력을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들기면 아버지, 저희 아버지 주민등록번호가 뭔지 본적이 어디셨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저보다 저희 아버지를 더 잘 아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뭐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 높으신 분이야, 거룩하셔, 의로우셔 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공감할 수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정말 낙심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주님을 불렀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쳐요. 쉽지 않아요.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지하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유한해서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은 사실 공감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님하고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짜고짜 스키야! 날아올라 엄마! 그걸 왜 못 뛰어넘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시범을 보이시는데 막 날아다니시고 전능하시니까 그걸 이렇게 날아서 뛰어올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공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하시고 힘들다 그러는데 마시켜 날아올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네. 근데 놀랍게도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우린 유한하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할 때 탄식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무릎 털썩 꿇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고 부르면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탄식 속에 담겨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과 그 힘듦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시냐고?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 완전하신데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시려고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육신이 되어 오셔서요, 인간이 죽음 앞에 서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느껴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처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구해보셨던 그 처절함을 예수님이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매맞는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셨어요. 그리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 목마름을 인간으로서 느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아픔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따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따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서셨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돼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에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예, 보여주세요. 그럼 주님이 거꾸로 줄다리기를 해요. 주님하고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쪽에서 믿어라, 보여줄게 이러면서 그걸 한평생 그냥 줄다리기만 하다가 끝나는 뭐 그런 신앙생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더냐. 도마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즉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도다. 믿음은 보여준다니까.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럼 가겠습니다. 가라, 내가 알려줄 테니. 이렇게 해서 이게 소통의 난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서셨던 그 자리에 한번 서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 생각나시나요? 네, 그 사람. 네, 그분. 네, 바로 그분. 진짜 막 생각만 하면 막 확다치가 나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냥 인중이든 명치든 어디든 막 때리고 싶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이거 상관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알든 알지 못하든 사랑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이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보니까 나를 결코 사랑할 수 없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공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할 수 없는, 두려운데 진짜 할 수 없는 자리에 서보았더니 나 때문에, 나 같은 놈 위해서 그 길, 두려운데 그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핍박받으셨어, 채찍맞으셨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내어보잖아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말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내 마음으로 공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건들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 하셨어요. 노아에게는요, 120년 동안 방주 지어보라 그러셨어요. 느헤미야에게는요,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셨어요. 요나에게는요, 방넝쿨 사건을 허락하셔서, 방넝쿨 그 설명하자면 길어요. 그냥 방넝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방넝쿨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잘 알고 계시는 창세기 22장 사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해가 안 됐어요. 100년 만에 주셔놓고 그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간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는 안 됐어요. 납득도 안 됐어요. 근데 일단 걸어본 거예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해는 안 됐어요. 근데 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제단 위에 눕혔어요. 이해 안 됐어요. 그때까지. 납득도 안 됐어요. 근데 눕혔어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묻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자식 그렇게 눕혀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신용이로라도? 네, 칼을 들었어요. 그 칼을 들고 이 아들 이삭을 향해 내리 찍었어요. 찍으려고 하는 신용만 있으면 하나님 모르실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이 설마 찌르게 하시겠어? 어? 안 말리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와갖고 찔러 찌르라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찌르려고 해서 하나님 말리신 거예요. 급하게 말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한 마리 데려다가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제사된 누워있는 양을 잡으면서 이게 아들 이삭이로 오버랩 되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중에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한테 보낼 거야. 그리고 너가 지금 이 양을 잡는 것처럼 갈갈이 가죽이 벗겨지고 피를 쏟고 각을 뜨고 이 모든 일이 내 아들에게 일어날 거야 라고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귓구멍으로 들렸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쏟아져 부어졌을까요? 그 마음에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왜 못 따르느냐고요? 주님을 왜 따를 수 없고 그 따라가는 길이 왜 힘드냐고요?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알면 갈게요.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이게도 믿음으로 가보면 알게 되어져요. 순종하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걷고 시도하지 못한 채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길 바라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요. 무섭죠. 힘들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한 걸음 걸었을 때 보여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 어마어마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고 그거에 미쳐서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저는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해서요 지금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버지의 극성에 따라 원치 않게 받쳐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라고 악심을 품고 걷지 않았던 제게 한 걸음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걸음 걸었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쏟아부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 알고 싶어서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 듣고 싶어서 또 한 걸음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붙네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저와 함께 가고 있는 청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한번 걸어봅시다. 한 걸음 걸어보고 나서 걷지도 않고 왜 안 돼요? 왜 안 보여주세요? 이러지 말고 한 걸음 걸어보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히고 나면 뛰지 말래도 뛰어요. 가지 말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더 듣고 싶죠? 너무 짧았죠? 너무 재미있었죠? 그리고 너무 공감됐죠? 아, 저는 막 쑥쑥 몸이 앞으로 막 이렇게 향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공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 시간에 또 이런 기회가 흔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을 이렇게 모실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정말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뭐 입시, 뭐 취업에, 뭐 결혼에 정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우리 인천 제2교회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고민들과 또 어떤 이런 퀘스천 마크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담대하게, 아주 그냥 담대하게 괜찮으니까 이상하면 알아서 편집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예쁘게 우리 감독님이 잘 찍어주실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저기 코트 입은 남 청년.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함을 계속 이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느끼는 증거는요,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과 잘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성경 얼마나 보세요? 기도 얼마나 하세요? 라고 먼저 묻거든요.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는 태도는 사실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서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전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뭐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있나 가지고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돌아댕기다가 끼껏 있는 게 엘리 제사장이니까 가서 혹시 그 저 부르셨냐고 그랬더니 안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야마 내가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사무엘아 너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아 너 하나님이 부르시거들랑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 태도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즉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로 말씀 앞에 섰더니 그제서야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과 가장 지금 사역하는 청년들이 20대 초중반 청년들인데 제일 우선순위로 하는 게 말씀 보는 것과 묵상하는 시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최소 한두 시간 이상씩 묵상의 자리 지키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태도 자체가 너무 좋아졌다. 그렇지? 자, 이 태도로 이어가지고 다음 질문 해주실 청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 여기 계신 우리 예쁜 여자 청년분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잠에서 보현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 가지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넣고 이력서를 넣으면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돈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제가 돈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아니야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무 치중해서는 안 돼 라고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연봉에 집착하는 것 같고 하는 느낌 때문에 가끔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어디 다녀오셨죠?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사실 많은 청년들과 교제를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한 평생을 메어 종노릇한다고 해요. 취업을 하면 그럼 만약에 취업이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고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또 안 끝나요. 그 다음 고민이 있거든요. 결혼이요. 그럼 결혼하면 또 고민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고민이 끝나시던가요 선배님들? 네,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제가 한번 30, 40대 애기 부모님들 이렇게 같이 하는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실수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 최대 최고의 실수가 뭐냐고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부부끼리 앉아 계셨는데 남편분이 갑자기 기지개를 이렇게 피시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최대 최고의 실수. 그러니까 뭔가 해서 이루어내면 그걸로 만족이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만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살아도 결국 모든 인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한 가지 이르르는 결론이 있는데 그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죽을 거 모든 사람이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한번 소신껏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옳다고 하는 것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죽을까 봐. 지금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 너 어디로 가? 너 뭐 먹고 살 거야? 너 어떻게 살라 그래? 이 말에 무서워서 그걸 슬쩍 피해요. 근데 피해서 쪼르르 돌아갔다가 다시 오면 결국 죽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음이 두려워서 한 평생을 메어 종노릇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한 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옳다고 하는 것에 맞다고 하는 길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유함을 선사하셨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10년 동안 주된 사역이 뭐였냐면 삽질이었어요. 곡괭이질. 아니 진짜 삽질이요. 실제 삽질. 곡괭이질. 예초기 돌리고 농약 치는 게 제가 10년 동안 한 사역의 전부였어요. 저는 지금 돌아봐도 전 그때의 시간이 절대 실패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거 내려놓고 가서 평생 삽질하다 죽을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방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면, 그분이 내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어지면 그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좀 그렇게 사실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혹시 아직 뭐 이렇게 우리 서혜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진 않았지만 혹시 우리 청년의 질문에 대답해 주실 어떤 인생의 선배로서?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거의 곱하기 두 배 정도는 살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곱하기 두 배를 산 사람보다 이렇게 더 큰 진리를 깨달았는가, 이게 저는 너무 놀랐고요.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여기 이제 저 이렇게 또래분들도 계시죠. 예.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저 또한 그 별로 이렇게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굶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필요할 때 꼭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늘 그냥 매일 감사 기도만 드릴 뿐이에요.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차 펑크가 났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거 펑크 안 났으면 더 큰 사고 났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건 내가 받아들일 때 정말 불만스러워도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목적만 있고 나의 열정이 너무 적어도 문제이고, 하나님의 목적보다 나의 열정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어떤 하나님 나의 열정이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오늘 멘토님들의 대답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질문에서만 이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매님이 어떤 이제 작은 결정 등과 선택들을 할 때 이것들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힐 거예요. 네, 어떻게 해결이 되셨죠? 아유, 그럼 얼굴 보니까 됐어. 취업했어. 벌써 한 것 같아. 정말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또 받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또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다음 수업도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참 궁금해요. 아니, 서혜정 선생님의 다음 수업이 주제가 말입니다. 말이에요. 말. 하는 말일까? 하는 말일까? 하는 말인 것은 같은데 자, 너무너무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혜정 선생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우 서혜정입니다. 요즘 그런 말들 하죠. 흙수저, 금수저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참 좋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지어내신 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흐르고 흐르고 흘러다니다가 이제는 청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주지 않는 그런 말로 변해버렸거든요. 제가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흙수저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이 밥도 굶을 정도로 그런 가난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는 내 수저의 정체는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도자기 수저인 것 같아요. 제가 흙수저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 때 정말 가난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은 등록금을 내야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학교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근로장학생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상업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복여상을 나왔는데 상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 안의 꿈은 성우가 되고 싶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성우 학원들도 많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성우가 되려면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해야 했었어요. 대학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거기 방송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연극영화과에는 못 갔지만 저기 내 꿈이 있다. 그리고 방송반 문을 두드려서 방송반 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매점 일을 했기 때문에 매점 일하려면 새벽 6시까지 학교를 가야 해요. 그리고 밤늦게 아이들이 다 학교 간 다음에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해요. 어떨 때는 정말 깜깜해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여상에 입학해서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2 때 서울예술대학에서 주최하는 방송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방송반이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했죠. 그런데 저희 학교가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상을 받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개인상을 받은 사람은 서울예대에 수시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는 엄마 가게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예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경복여상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제가 방송반이었잖아요. 그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예, 채플 시간에 목사님께서 방송실로 오세요. 그럼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방송 준비를 다 해드리고 바로 목사님 옆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았고 그리고 매일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현실은 성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꿈은 성우입니다. 하나님, 제가 좀 빨리 성우가 될 수 없을까요? 빨리 성우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서울예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잖아요. 1학년 3월에 입학했는데 5월에 KBS 시험이 있었어요. 저는 어차피 학교 졸업하고 성우를 할 사람이었기, 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번 시험이 어떤 건가 경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냈어요. 덜커덕 합격을 했어요. 제가 경복여상 그 채플 시간 때 목사님 옆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빨리 성우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빨리 되게 해주셨어요. 성우 역사 이래로, 성우 역사 이래로 저 나이 때 들어온 성우들이 몇 명 안 돼요. 예, 제가 21살에 성우가 됐거든요. 대부분 다 연극영화과 졸업하니까 제 동기들이 18분이신데 전부 저보다 언니, 오빠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저는 그때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우가 된 다음에 녹음 의뢰가 왔는데 성경책을 녹음하는 거였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왜 내가 정금같이 되는 느낌? 중학교 시절에 매점 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서울예대 입학하고 일찍이 성우가 되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런 그 시간들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시간들이 저는 흙수저가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면 도자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르죠? 유약을 바르잖아요. 예. 오늘 청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흙수저는 흙수저로 끝나서 안 돼요. 흙이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금을 밟고 사나요? 흙을 밟고 살잖아요. 금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뭐가 나오나요? 흙에다 씨앗을 뿌렸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흙수저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자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흙이 그냥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성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엑스파일 다 아시죠? 예, 제가 스컬리 했잖아요. 멀더 어디예요?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이 목소리로 제가 성우 서혜정이라는 그런 어떤 그 딱 이렇게 인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녀 탕구 생활로 또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 나는 흙수저야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내가 이 흙수저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이것을 도자기로 만들 것인가? 그냥 이 흙수저로 그대로 굳어져가지고 그냥 부러져 버릴 것인가? 이거는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선택.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든든한 백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수저가 있다고 또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저 보세요, 저. 예.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죠? 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목도리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발성을 신경 쓰게 되네요. 아니 근데 발성은 뭐 돼 있으신데. 아니요. 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비전에 대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이제 나눠 주셨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이제 그 소망과 비전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진짜 뭐라 그럴까? 그 흙수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생기가 필요한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뭐 도자기도 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런 옥토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아까 김성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잘해요. 김성규 선교사님 약간 이런 느낌. 아 죄송해요. 되게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너무 참았어. 이거 하면 안 되나. 근데 어쨌든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다 들었지만 아버지께 끌려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결국이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딱 이게 내 비전이다 내 소명이다 나의 갈 길이다 라고 딱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본인의 마음이나 어떤 그런 의지가 딱 생겼던 그런 순간이 언제였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지 한번 또 질문을 바로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도 항상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사 그러면 저는 이제 선교사여야만 했어요. 네, 선교사여야만 했고 이제 워낙 엄격한 집안이어서 저희는 이제 말씀을 묵상 안 하면 학교 안 보내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묵상 안 하고 너 학교 가고 뭘 배우겠니? 네가 인간이 되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거의 안 보내셨거든요. 한번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장래희망을 쓰라 그러면 선교사라고 쓰다가 어느 날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에 그때 너무 군인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거기다 그냥 생각 없이 군인이라고 적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졸업앨범 제 이름 밑에 적힌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걸 보셨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 제가 막내에다가 아주 늦둥이라서 이제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늦둥이라서 이제 그렇게 엄하게 아무튼 가르치셨는데 어머니께서 그 졸업앨범을 딱 확인하시더니 제 이름 밑에 이제 선교사 이렇게 적혀 있어야 하는 자리에 군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고 이제 그게 적혀 있는 걸 저도 확인했으니까 당황스럽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셔서 아주 어미하신 목소리로 저를 부르셨죠. 성규야 이렇게 부르실 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어머니 앞에 섰는데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이제 막내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잔머리가 살아남는 잔머리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 대답을 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머니가 무슨 질문하실지 알고 대답을 준비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너 선교사 너의 꿈이 군인이니? 묻자마자 제가 이제 저의 꿈은 아주 당당하게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서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래 그것이 바로 선교사요 그치? 그게 선교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지혜로우셔 넘어갔습니다.
진짜 꽤 많았네. 아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네요. 네,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네. 오. 하나님의 군인이 선교사잖아요. 네. 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으시구나. 그렇죠? 아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그렇죠? 군인이 되셨네. 아 엄청나게. 아 그러셨고 어쨌든 그래서 끌려가긴 끌려가는 것 같이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또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네요. 네. 그런 순간이 있었네요. 아, 더 듣고 싶고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긴 한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멘토님들 각각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한마디씩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혜정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저부터요? 네. 좀 전에 그 현실적인 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청년분이 계셨잖아요. 그 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을 내가 막 쫓아간다고 해서 돈이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 다음에 직업을 바꾸는 분도 보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한 다음에 거의 4학년까지 다 다닌 다음에 또 학과를 바꾸는 청년도 가끔 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먹는 거에 대한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도전해서 자기 꿈을 이루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의 선교 오빠, 네, 선교사님 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청년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가야 되니까 가는 거 말고 남들이 다 하니까 가는 거 말고 많이 가니까 하는 거 말고 주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은 아니라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고 평탄해서 많이 간다고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 말고 많이 가니까 가는 거 말고 옳은 길 주님 말씀하신 그 옳은 길로 멈춰서서 알아보고 그리로 함께 가는 그게 끝에 같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왠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죠. 끝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인천 제2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원하는 우리 부모 세대와 또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다음 수업은요. 다음 주에도 계속 된답니다. 신나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여기서 아쉽지만 우리 두 멘토님들께는 감사하며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길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